니네가 행사 돌아다녔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있어? 거기 거기서 기억이 남긴 한데 이게 최근 일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게 되게 당황스러웠던 일이거든요. 뭔데? 오프닝에 이제 행사장에서 멋있게 무대에서 폭죽을 빵 쏘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이제 우사가 있었나 봐. 우사? 소 키우는 데가. 행사 중간에 이제 폭죽 막 터뜨리고 막 행사 잘하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노발대발해서 팍 뛰어오는 거예요. 왜? 폭죽 소리에 이제 임신원소가 무산했다고. 소가? 네, 그럼 물러내라고. 그래서 행사가 잠깐 막 흐지부지 막 멈추고 이랬었거든요. 아,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어느 시즌? 지금 행사 시즌 아닌가? 이제 초반 행사는 좀 시즌 아웃 되면서 이제 여름 행사로 넘어가는 딱 그 시기예요. 그럼 겨울은 없어 아예? 가끔 있는데 배고픈 시기예요. 아, 겨울은 배고픈 시기야? 네. 그때는 뭐 하니 주로? 겨울 되기 전에 라면 한 박스씩 사는 소비를. 아, 여름에 번 돈으로 네. 라면 박스를 사서 쟁겨놓는구나. 네. 정답입니다. 야, 니네 근데 그만두고 싶을 생각 안 드니?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해본 사람? 다 있네? 기웅이는 왜 안 그만두냐, 넌? 이제 시작이에요. 그만두라고 해도 안 그만두는 놈도 있고. 언제 제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언제야? 저는 최근에 조금 집이 힘들어졌었거든요. 집이 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아빠의 사업이 완전...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야? 총장 망했어요. 아버지들 공무원이신 분 없냐? 야, 왜 이렇게 우리 아빠 사업을... 근데 주변에 사업 안 망하는 아버지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아버지들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쩜 이렇게 루트가 다들 똑같으신지 모르겠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힘들어지고. 그렇지. 또 나이가 있다 보니 돈벌이도 이렇게 조금 많이 변변치 못하고. 그렇지. 집을 제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하하. 그렇죠. 그렇게 못하니까 어쨌든 돈을 좀 벌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제 너무 빡빡해지고.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너 지금 남자친구 없어? 없어요. 없어? 야, 긴급 속보다. 얘들아, 긴급 속보. 미경이 너 남자한테 차였어? 차인 적 있어? 아, 있었어요. 차인 적 있었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얘기 한번 해봐봐. 미경아, 얘기 한번 해봐봐. 가요제에서 나와가지고 알게 된... 알게 된? 갑자기 떨리네. 남자친구 하니까 슬프잖아요. 멀쩡하게 얘기하려니까 떨리는 거야? 남자친구가... 생각해서 떨리는 거야, 뭐야. 네,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떨리는 거야. 둘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차였던 이유는 남자친구가 기독교 집안이고 제가 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초상집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연락을 하면서 제 집에 왔으니까 소금 뿌려라 이런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온다 그러길래 설마 초상집을 갔다 온다고 해서 제가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미안해 이러고 팍팍 뿌린 거예요. 눈에 들어갔겠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순간에 남자친구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냐고. 사탄 막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그럴 수 있어. 종교적인 체험이. 어떻게 보면 슬픈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추억에 잊지 못할 그런. 아, 차일만 했네. 그러니까. 거였어요? 그치, 뭐 물어보고라도 그러던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있어. 그럴 수 있어. 축하해. 아무튼. 그 얘기도 하려고 이몽기를 돌아왔구나. 이게 아주 미쳐가지고 이게 옥상으로 엎어야 말을 들어. 뭐라고? 휴게소에 영혼이를 놓고 간 사연이 있다고? 야, 이런 사연을 얘기했어야지. 만성 변비. 너 가지가지 하는구나. 너 아주 밥 먹는데 아주 변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좀 오래 있는 편인데 그날은 화장실에 잠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차에 탄 줄 알고 그냥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 너 약간 까매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어. 맞아, 밤이었어요. 그지? 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야, 다시 미백 발라. 미백해. 네. 안아야죠. 그래, 그러면 형광옷 계속 입고 다녀. 네. 그러면 잘 보이게. 네. 아, 형광 입어도 진짜로 언니 놓고 가가지고 우리는 언니 없는지도 몰라. 야, 어디서 놓고 간 거야? 정한 휴게소. 정한 휴게소. 정한 휴게소. 그래가지고 언제 알았어?
근데 출발하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다행히 핸드폰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다행이네. 너 핸드폰이나 다 없었으면 너는 끝판이었다. 전 어땠겠어요 진짜. 너 얼마나 무서웠겠니? 완전 멘붕 이런 데서 차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근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 누가 제일 먼저 눈치 챘어? 근데 미경이는 확실히 아니고 너 아니지? 너 없어진지도 몰랐지? 언니는 자고 있어갖고 그런 거 같아. 쟤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같아. 아 재미난 일 많네.